마스터즈 코리아 스페셜 매치 네, 이제 연장전까지 왔습니다. 자, 현재까지 2승 2패로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진 상황. 자, 이제부터 진정한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첫 번째 경기에 시소 선수와 태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뭐 시소 선수 그리고 코렌토 그리고 태상 거기에 이제 스시오 선수까지 해서 정말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남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시소 선수와 태상 선수의 경기. 이거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그것도 네. 그랬었고 이 앞서서 경기를 보여줬던 이 멋진 청년. 네, 진짜 레오마네 선수의 경기 둠가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은 예. 얘는 과감해야 됩니다. 승부수를 걸 때 거는 경기는 졌지만 네. 이런 승부수 타이밍이 정말 멋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타 이제 TCG 장르 게임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임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이제 두는 선수가 더 잘 이긴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과감성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좀 빛을 발할 뻔했지만 네. 경기는 패배한 좀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스시오 선수는 역시나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뭐 경기 한 세트 놓칠 뻔했었지만 네, 그래도 결국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잡아냈던 스시오 선수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섯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 선수와 태상 선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소 선수 예, 좀 일찍부터 경기석에 앉아서 아주 빠르게 또 경기를 종기에 끝냈었던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또 첫 경기에서 바로 뭐 디펜드 챔피언 서렌더로 그냥 압도적으로 잡아냈거든요. 이런 모습 자체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질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가장 돌풍의 핵이었던 태상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분명히 일단은 자신감은 아주 높이 올라가 있을 식스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핫세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3 네, 지금 이제 도전을 하겠다라고 도전장까지 그렇죠. 네, 보냈는데 자, 식스호 선수의 경기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대하는 선수는 태상 선수인데요. 네. 요즘 분위기 역시 가태상 이 태상 선수를 빼고 하스스톤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향 자체도 또 비슷한 선수끼리 만났어요. 식소 선수와 더불어서 약간 오늘 어그로되게 구성을 해왔거든요. 여기서 누가 더 세게 때리느냐 이런 것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비슷한 느낌을 심어주면서 앞서서 경기를 따냈었습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들 중에서 각 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지금 바로 경기 만나보시죠. 경기 준비됐습니다. 시소 선수 역시나 자신의 주력 직업 중에 하나인 그렇죠. 사냥꾼을 첫 세트 경기에 적격이라고 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좀 손패 이런 것을 보이고 이 태상 선수는 일단은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사냥꾼을 들고 온 선수 그리고 유일하게 손님 전설을 들고 온 선수예요. 그 자체가 확실히 태상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외 팀들에게 가장 경계 대상과 가장 무서운 이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경기도 1턴에 늑대인간 침투요원이 나와줬습니다. 자, 시소 선수 기분 좋은 출발이고요. 오늘 맞죠? 드루이드는 나오지 않아요. 네, 진짜 노루가 약해졌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드루이드가 없는 게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세 가지 직업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 자, 노루, 사제, 성기사. 성기사. 언제나 이 성기사와 사제는 저 영혼의 라이벌 같습니다. 네, 마법사도 없네요. 네, 오늘은 일자리 좀 찾아주고 싶은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태상 선수 계속해서 또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전 한 입을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동전 한 입이 나갔을 경우에는 다음 턴에 또 이 코스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동전의 끝까지 참으면은 다음 턴에 방어 제작자를 내고 그 다음 턴에 동전 노은 발명가나 동전 죽음의 이빨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필드에서의 그런 상대방의 체력 적고 공격력이 강한 네. 네, 이런 하수인들과의 교환을 원하는 것이 바로 태상 선수가 되겠네요. 방어 제작자를 잡으면서 때리면서
1대인간 챔피언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필요한 타이밍에 뛰쳐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턴 잔인한 감독관이 들어오겠습니다. 태상 선수. 저는 감독관 나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다음 턴에 수리건포의 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카수인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감독관으로 6대인간 침투요원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건데. 자, 한 턴 더 봤습니다. 자, 태상 선수. 다른 하수인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무기로 치고 이거는 당검과 노움이 이제 좀 나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대로 자 수리검포로 바운드헤드를 잡아주면서 아주 든든하게 자 하수인들을 쫙쫙 깔아주고 있습니다. 방어도 다 깎았고요. 물론 박리 전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서로 거의 다 대기 뭐 노출이 된 선수들끼리 만나고 그렇죠. 3승씩 네. 했으니까 이제는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감독관과 내면의 분노로 고개살을 잡는 것보다는 늑대인간 침투요원과 노움을 정리해서 고개사와 감독관이 다음 턴에 많잖아. 교환이 되도록 그렇죠. 유도를 하는 게 좋은데 변수는 언제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수가 된다라면 뭐 이 코스트짜리 하수인이 두 개가 나와서 방검이 두 방을 맞추거나 아니면 무기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산한테 그림은 단검 고개사와의 장인한 감독관과 교환이고요. 자 여기서 이거예요 이거. 아 데미지도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 방 중에 한 방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덫의 종류 때문에라도 네 이거는 단검 고개사를 감독관이 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태상 선수 머리 아파지겠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덫을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은 이거 네. 맴덫을 예,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냥꾼 특성상 그냥 아 손뼈 되는 대로 냈겠지. 그래서 지금 내면서 그냥 고개사 바꾸려고 했는데 네. 맴덫 나오죠. 맴덫입니다. 자 그래도 방향 첫방 첫 번째 단검의 방향은 발명가 한방더 전체에도 맞을 수 있어요. 아! 긴장감을 조성할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 방씩 들어가 줬네요. 크리클 수정 필요 없네요. 예. 네. 0점 기가 막히게 잡혀 있었으니까. 네. 네 탄착군 형성 잘 돼 있고요. 자 여기서 태상 선수. 와 이거 달려요. 소용돌이 대세. 네, 여기서 또 한 방은. 네. 아 멋집니다. 야. 자 살살 면역으로 5 데미지 그리고 고정상에까지 7 데미지. 오늘 식소 선수가 다 뚫어버리는데요. 지금. 네, 모든 걸 뚫어버리는 창입니다. 아, 남은 체력은 11이네요. 네, 오늘 스페셜 매치 이후로 무상 성팅 나오나요, 진짜? 아. 자, 이로써 오늘 또 돌량이 판을 치겠네요. 야, 아. 여러분, 예, 네. 박멸 전사 하십시오. 네. 왜 손님 덱이랑 뭐 돌량 가지고 싸우는 분들 계셨는데 네. 결과 나옵니다 오늘. 자, 네. 오늘 예, 현재까지의 결과 좀 더 봐야겠지만 자 현재 식소 선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때려주고 아니. 있습니다. 아 솔직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태상 선수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죽음의 이빨을 들면은 방어도를 못 올려서 그래서 그냥 전직노래사령관과 방어도 이게 결국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최후의 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베스트라고 얘기하기 좀 난감한 예, 예, 예. 네 최고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자 마술돌이 소용돌이는 아닙니다. 9 데미지 확정. 네 그렇다면 별로 못 다 왔는데요. 그러면 두 개 내면서 자, 맞추면은 저 미치가 네 미치가 이거 들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대로. 3, 4, 5, 6, 6, 7, 네. 8, 9, 아. 10 여기서 하나의 단검이 명체 들어가면 쉽습니다. 그렇죠. 설마? 설마? 아! 아니 무인을 감소하는데 이걸 염점 자격 잘 될 고개사가 단검을 이 정도는 던져야 되는 겁니까? 와 야 지소 선수 오늘 단검 고개사란 이런 것이구나. 돌진 양꾼의 맛이란 이런 거구나. 보상유가 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 단검 고개사에게는 뭔가 이게 특징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네요. 방공고개사가 진짜 본체를 맞추는 상황은 대부분이 네. 안 좋은 상황이 많아요.
게임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 와 지금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거의 뭐 10점짜리 양궁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그냥 꽂아주는 렌즈를 꽂아놓은 거예요. 화살을 렌즈를 그냥 박살 낸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만큼 기가 막힌 단검 보계사의 단검의 방향. 하지만 상대에 있었던 태상 선수는 정말 아찔한 경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시소 선수는 도적, 태상 선수는 마법사입니다. 네 템포가 빠르니까 더 재밌네요. 예. 빨리빨리 또 이제 선수들도 흐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태상 선수가 사실 도적 빼고 손님 전사와 돌진 사냥꾼 이런 거 그냥 손님에게만 좀 필승 카드였고 거의 능마가 약간 애매하네요. 예. 도적 상대로는 거의 한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서로 뭐 1장1단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첫 번째 턴을 어떤 거 할 수가 없었던 태상 선수 두 번째 턴입니다. 도적도 상대가 꽤나 괜찮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절하게 하수인도 들어와 주면서 후반을 바라볼 수 있는 카드들도 있고. 네, 한번 바라두고. 자, 고블린 자동 이발기 그리고 마음가짐과 그리고 전략 질주. 오늘 산성 뉴스의 괴물. 예, 뉴스의 괴물 이거는 언젠가는 큰일을 해냅니다. 이거. 이거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 로데브를 들고 간 판단도 봤고요. 자, 초창기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활용이 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해주고 있는 태상 선수. 자, 앞서서의 경기에서도 죽음의 이빨을 깨뜨려버리면서 경기를 잡아냈었죠. 여기서 달려도 되고요. 아니면 여교사를 그냥 꺼내놔도 되고요. 어쨌든 하수인 하나는 나와 있어야지 다음 턴에 나오는 황혼의 비롱 혹은 산악거인을 좀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오, 네. 말씀하신 대로 하수인은 나왔는데 네. 아, 좀 강력하게 달리는 쪽으로. 늪스의 기! EIS가 한 대도 치지 않으면 이게 거인이 아니고 이거는 산성류의 산성 눕새 괴물. 네. 쓰면 손해 없어요 이건. 아니 저기 카드가 지금. 야 이거 좋습니다 태상 선수. 물론 이제 마음가짐과 전력 지출가 있어서 이 암살자의 검을 한번 뽑아주면. 그렇죠. 예, 내가 또 다시 뭐 암살자의 검을 파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태상 눕새 괴물 봐줘도 표정 변화 안 해요. 네. 얼굴만 보고 있어요. 저도 표정만 보고 있었는데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냥 머리기가 덜 아까운 거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표정 변화 없이 자신의 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소 선수. 자, 한 방에 제거하기 애매한 카드들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태상 선수에게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로데브가 확실하게 좀 여교사를 잡아주거나 혹은 적어도 2대1 교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악거인은 검은 폭탄과 같이 나가지만 혼절을 맞을 가능성 이런 게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로데브가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안전한 카드로 보이긴 합니다. 자, 로데브가 나갔을 때 가장 애매한 거는 시소 선수가 이 코스트 뭐 하수인이 나오면서 요원으로 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 탈로스겠죠 그러면? 예. 탈로스 요원. 아니 뭐 이발기 요원. 이발기 예. 요원. 굉장히 좀 많은 수가 있는데 사실 거인을 내도 혼절을 당하더라도 거인이 코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가 없을 수 있어요. 예. 네, 자 거인을 내면서 자 검은 폭탄으로 자 이발기를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소 선수에게 들어오는 카드는 네. 이게 동전 마음가짐 전력 질주 혼절 다 돼요. 그러면은 카드도 수급이 되면서 필드에 이 수습생들이 막 불러나고요. 네, 그래서 광역기를 좀 강제적으로 유도하면서 어그로를 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수인이 못 나오고요. 자 여기서 혼절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용해 줄 수 있는 상황. 전력 질주 상대와의 거리 쳐주십시오. 벌리고 있습니다. 자, 암살자 이거 나왔죠. 다시 한번 여교사. 이미 혼절 두 번째. 네. 혼절 하나가 더 나왔다는 게 너무 커요. 이건 큰데요. 가르쳐 주십시오. 야 수습생을 수습생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수습생을 풀어 나왔습니다. 자 다섯 명의 수습생. 진짜 도적할 때 가장 신나는 상황이에요.
태상 선수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판단이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 산악거인을 냈을 때 판단이 틀린 게 아니에요. 로데브 안 내서 이렇게 됐다. 이건 너무 결과적이고 거기서 혼절이 뽑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운이 좀 안 좋게 작용했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카드 게임에서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상대방의 패를 모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요. 자, 태상 선수 지옥의 불길과 죽음의 고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 보랏빛 역사가 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옥의 불길과 성난태양 파수병으로 그냥 여교사에게 교환을 요구하던지 도적이 한 번 더 액션을 취하게 만들던지. 지옥의 불길을 쓰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네.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네. 다음 턴에 킥각이 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사실 좀 낮아요. 마음가짐이 한 장 빠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게 이러면은 암살자의 검을 차고 막 달린단 말이에요. 자, 로데브 그리고 죽음의 거리로 한 장이라도 줄여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옥의 불길.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카드라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역시 로데브는 상대방을 까다롭게 하기 아주 적임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식소 선수가 로데브를 암살자의 검과 수습생 두 개로 정리하면서 나머지 수습생과 여교사로 데미지를 용암거인 아르거스가 못 나오게 좀 맞춰주면 용암거인 뭐 파수병 이런 것만 못 나오게만 맞춰주면은 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시소 선수, 자, 암살자의 검을 찰 것이냐? 이건 어떨까? 지금 타이밍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흑마법사의 체력이 이제 17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애매하게 잘 남겨놨어요. 때리기도 뭐하고 안 때리기도 뭐하게. 자, 역시나 암살자의 검을 차고 네, 로데브를 제압하러 선택을 하겠죠. 자, 먼저 한 방 그리고 수습생 두 장으로 두 대를 마무리해주면서 자, 필드 여전히 이 보랏빛 여교사가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딱 도발 하나 정도만 나올 수 있게 해놓고 혼절 땜장의 뾰족한 기름 그리고 뭐 다음 턴에 또 갑자기 폭풍의 칼날 붙으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바로 킬각이죠. 자, 이 정도 상황까지 왔고 마음가짐까지 있는 상황에서 시소 선수는 킬각 내기가 참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태상 선수 좋을까? 도발을 여러 장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필드에 지금 있는 거에서 나오는 수습생에게만 뾰족할 기름이 안 들어가면 네. 지금 이 체력으로는 희각이 나오거든요. 저는 태상 선수가 혼절이 하나 빠졌다는 걸 생각해서 산악거인과 아르거스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혼절도 일찍부터 미리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네. 상황. 그러면 거의 희각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태상 선수 자, 인상을 좀 쓰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황혼의 비룡 체력이 조금 더 많은 자, 황혼의 비룡을 선택을 하는데 태상 선수가 마지막 선택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안 봐도 네, 끝났습니다. 이러면 뭐 볼 필요가 없죠. 네. 자, 여기서 혼절 시킥으로 예상이 돼 있었던 플레이. 자, 그리고 뾰족한 기름의 기름은 가르쳐 주십시오. 보랏빛 여기사에 들어가면 아우. 어디 들어가도 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뭐 딜은 차고 넘쳤으니까요. 자, 여기서 6 데미지에 이어서 폭패의 칼날까지 바로 써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자, 시소 선수 오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앞서서도 쉽게 이겼었고 네. 자, 이번 5라운드 경기에서도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식소 선수가 그냥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어그로덱을 많이 한다라고 느껴질 뿐이지 이 선수가 그냥 숯불이 하는 거나 경기를 하는 이런 능력 자체가 정말 탑급이에요. 괜히 이 선수가 이 해외 프리미엄 대회에서 2연속으로 막 4강에 들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실력이 뒷받침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요. 4강 한 번은 혹시 몰라도 네. 네, 두 번 갔다 하는 거 말씀하신 그대로 실력입니다. 자, 시소 선수 이제 남은 직업은 하나입니다. 전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 자, 이 거인 흑마법사로 역전의 실마리를 네. 만들어야겠죠. 자, 이게 확실히 유리한 매치업이라서 이제 거인 흑마를 한 건데 혹자들은
손님 전사가 거인 흑마에 더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5대5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덱 모두 한번 이제 타이밍을 잡았을 때 무시무시하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뭐 이제 불안정한 구를 넣으면서 또 이제 그런 평이 좀 더 많이 생기는 추세거든요. 그런 덱을 또 오늘 식소 선수가 약간 또 준비를 해온 것 같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상성으로 앞선다라고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도 태상 선수의 패시브 산성 늑수의 빗김을 저게 오늘 들고 가면서 무기를 깨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는 지금 안 왔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좀 괜찮게 선패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처음에 가져갔던 카드들에 비해서 뒤에 붙어주는 카드가 좋아요. 부른다. 자, 3만화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네, 정확하게 조통의 수행사제 좋습니다. 거흥폭탄으로 끊고 가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드로우를 주면 안 돼요. 이 손님 전사 할 때는 어차피 뭐 슬슈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 단 한 5-6장의 카드를 위해서 나머지 25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카드들을 빠르게 찾아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노은 발명가도 아주 발빠르게 계속해서 카드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황혼의 비룡이 먼저 나가주는 상황. 자, 상대의 마무리 일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빼내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요. 자, 죽음의 이빨까지 들어댔습니다. 이게 있어요. 죽음의 이빨로 비룡을 두 번 내리쳐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일격을 최후의 킬각을 위해서 아끼는 플레이는 사실 그게 맞는데 지금은 한 탑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상이 돼 있었죠. 마무리 일격을 또 태상 선수를 보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가보십니다. 산악과인보다는 황혼의 비룡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태상 선수. 자, 이번에 자 서브니 누들골렘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영웅력 사용하고 산악거인 내고 그 뒤부터는 이제 거의 드로우 없이 이제 막아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마격이 빠졌기 때문에 산악거인을 내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은 산악거인 내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타오리산이라든가 이게 6턴이 딱 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무조건 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네, 생민의 전원과 함께 한 장이라도 카드를 더 봐주고 있는 태상 선수. 자, 그리고 시소 선수는 자인한 감독관 들어왔습니다. 자, 손님과 그리고 전쟁 노래 사령관은 일찌감치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 무기로 그냥 쳐서 네, 감독관이랑 같이 거인을 좀 잡아주려고 하네요. 네. 네, 체력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시소 선수 바로 내려 찍어버리면서 여전히 체력은 26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네요. 공포의 적은 아껴주는 게 됐어요. 방패 밀쳐내기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방어도를 나중에 쌓아주고 이런 건 순서도 상관이 없었고요. 수액괴물이 지옥의 불길 뭐 먼저 쓰고 수액괴물 쓰는 게 낫겠죠. 어차피 산성 눕색괴물은 거의 확정이라고 봅니다. 죽음의 이빨 하나 여기서 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수인도 안 남겨두는 게 전투 경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실바나스를 보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자, 줌의 불길 쪽으로 바닥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산성 늑수의 괴물로 자, 필드 클리어를 적어놓은 태상 선수. 방어도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방금 살짝 식소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수액 괴물의 위험이죠. 자, 오늘 수액 괴물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노은 발명과 거품물링 광전사. 이제는 타우리스 바람만 나와주게 되면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태상 선수. 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태상 선수가 박사붐 냈다가 전쟁 노래 사령관과 험상궂은 손님 콤보를 맞을 때가 있었거든요. 4강 경기에서 그랬어요. 기억이 나는데 항상 안전하게만 플레이하다가 이 타이밍에서 너무 잘 풀렸을 때 한 번씩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8코스트인 것을 알고 있는 태상 선수가 저 원래 이 애매할 땐 박사모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게 손님을 상대로 잘못하다가 진짜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손님을 전환했고요. 로데이브로 가면은 타우리산이 나오더라도 교환을 좀 해줄 수 있거든요. 자, 그냥 비룡적으로 생명력이 아주 듬직한 비룡으로 갑니까? 어차피 아르거스를 부여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이게 좀 더 나아 보여요. 자,
자, 로데브로 상대방에게 한턴 쉬어가라고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세를 다시 한번 바꿔잡고 있는 시서 선수. 그렇게 막 달가운 상황이 아니라는 네. 느낌인 거죠. 그냥 손님 하나 던져주고 방어도 올리는 거? 어차피 활용하기는 좀 힘드니까 네. 그런 것들도 괜찮아 보이고. 와, 7코 역돌 비쌉니다. 아니, 비싸게 들어갔는데 다음 카드도 좋은 게 들어와야겠죠? 아, 전투경동. 자, 태상 선수 네. 끝까지 이 분위기 유지할 수 있을지. 오, 이렇게 되면은 산악거인 먼저 내고 황혼의 비룡 쓰고 동전 성난태양 파수병 그렇죠. 네,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진짜 통곡의 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노은발명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또 그걸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니쉬를 할 수 있는 소용돌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써야지만 마무리 일격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 그렇죠. 굉장히 좀 껄끄러워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좀 카운터라고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손님들을 상대로 뭐 이런 것들 잡기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거인의 말을 좀 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잡아주고 동전과 함께 성난태한파 수명이 자, 시소 선수의 인상을 더욱더 구기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전쟁노래 사령관과 불안정한 굴 그리고 뭐 방어제작자까지 낸 다음에 전투 경로 쓸 수 있었는데 타우리산 한 번 한 번도 본 건데 안 나왔어요. 싸움이야. 자, 삼삼구준 손님. 자, 불안정한 구울로 한 장을 최소한 불려서 필드 어느 정도 좀 네. 억제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전투 경로가 근데 한 세 장 정도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썼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로데브를 불안정한 구울 이용해서 좀 정리도 가능했는데 자, 이렇게 쉽게 손님이 잡히는 경우도 네. 쉽게 못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직소 선수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쟁놀이 사령관 험상군인 손님 거품물은 광전사 불안정한 구울 여기에 이어서 소용돌이 콤보나 이런 것들이 폭딜의 재료인데 자, 지금까지는 자 그런 플레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렵게 태상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게 치유 로봇을 뭐 내도 괜찮아 보이고 워낙에 필드가 지금 단단해서 네. 더 단단하게 지금 아르거스까지 발라주는 이야 정말 절대 지나갈 수 없게 통곡의 벽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태상 선수가 역시 0대3으로 질 선수가 아니네요. 다시 한번 거품 무는 광전사 묘수필이 있습니까? 아, 지금은 싸움이야. 이거 내고 나도 끼어야지. 방어 제작자까지 여기에 자, 방어구 제작자 자 쉽지 않은 시소 선수 이거는 드로우에서 거북탄이나 뭐 지옥의 불길 하나 찾으면은 끝낼 수 없네요. 예. 7, 4, 11, 19 근데 방어도가 올라가니까 그쵸, 예. 20, 뭐 20 넘죠. 예, 20이 넘죠. 정확히 끝낼 수 있는 게 올빼미 드로우. 자, 태상 선수는 자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력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시소 선수도 예 뭔가 본인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요. 근데 사실 올빼미를 노려봤어도 되는 게 어차피 여기서 코스트가 좀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자 이미 뭐 다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네. 자 안전하게 필드 클리어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당히 하수인도 허락지 않으면서 자 게임을 계속해서 유리하게 굳혀나가고 있는 태상 선수 예정의 모든 카드가 도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서브니의 누더기 골렘은 네. 못 듣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못 들어요. 아, 자 그리고 한 장의 카드 나온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자 시소 선수 그래도 한 장 더 보는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죽음의 이빨. 아 힘들죠. 네 예. 힘들죠.
두 세트는 앞서 나오겠지만 정말 끝까지 이렇게 수를 찾아나가는 판단이 네. 네, 이 시소 선수의 근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시소 선수, 시소 선수가 레더를 그냥 등극장을 할 때는 불리하면 그래도 좀 빨리 나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얼마나 이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뭐 대회에서는 역시 예. 다른 거죠. 레더와 대회는 다른 거니까요. 자, 현재 필드에 12, 13, 14, 15 데미지까지 네. 확정인데요. 15에 아르거스면은 17까지. 그러면 3 데미지. 검은 폭탄. 네. 지옥폭기의 검은 폭탄이면 2 데미지가 나오는 거죠. 많고. 자, 태상 선수. 와, 그래도 더 안전하게 병 만들 생각이에요. 예. 네, 무시무시합니다. 이번에는 실바라스입니다. 여러 병맛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실바라스 병맛은 보통 아니거든요. 아, 8 데미지. 자, 시소 선수가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태상 선수가 한 세트 따라가면서 2대1로 쫓아갔네요. 와, 진짜 오늘의 태상 선수에게 만약에 태상 승리가 얻으면 정말 뭐 오늘의 MVP는 진짜 수의 괴물입니다. 아, 네, 진짜 녹색 괴물이 그 한 장에 해준 역할이 정말 컸던 것 같고 태상 선수가 실력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세트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전사 대 전사. 이 손놈 덱 대 손놈 덱이 싸울 때 상대방의 손을 놓게 만드는 야, 이런 게임 그냥 누가 손패를 잘 잡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거의 그 싸움이죠. 이 손님 전사와의 대결에서는 죽음의 이빨, 내면의 분노, 손님 이게 딱 5턴에 잡혀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의 네. 싸움이죠. 마스터즈 이 시즌 예선에서 제가 그거 맞고 졌습니다. 그거 맞고 졌어요. 손님 맞고 졌습니까? 네. 자, 이번에 손님 네.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 판블라드 선수 한번 얘기해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선수들의 성향도 그런데 남들이 다 손님 전사나 뭐 이런 악마 하는데 굳이 그걸 카운터 치려고 덱을 짜거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냥 나도 손님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를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피하기보다 정면 승부로 자 맞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해온 선수 중에서는 이 손님 대 손님 매치는 태상 선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손님전에서 과연 누가 자 기사례가 될 수 있을지 2대2까지 태상 선수는 맞춰야겠죠. 자, 시소 선수는 드로 카드를 현재 네, 놓은 발명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미 손에 죽음의 이빨 내면의 분노가 있단 말이죠. 이러면 여기에서 놓은 발명가를 내면은 다음 만약에 여기서 손님이 들어오댔을 때 다음 턴의 기대치가 약간 좀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죽음의 이빨을 달아놨을 때는 그 기대치가 약간 좀 있었거든요. 네, 좀 더 그냥 들어오를 또 보면서 호흡을 좀 길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태상 선수 참 잡아내기가 애매한 상황이죠. 네. 애매합니다. 자, 그래도 한 장을 먼저 카드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할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무리 일격. 분명히 태상 선수도 손님이 나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면 네, 내면의 분노도 있으니까 네, 내면 먼저 분릴 수 있었는데요. 네 개의 손님이 필드에 깔리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같은 손님 덱이면 더더욱 난투나 이런 게 없어서 먼저 깔리면 그냥 유리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많잖아. 자, 그래서 최선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태상 선수. 반면에 식소 선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식소 선수가 약간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카드를 좀 더 원활하게 모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전투 경로. 자, 시소 선수. 자, 현재 죽음의 이빨을 들고 있는 상태. 자신 역시도 죽음의 이빨을 착용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개 형태는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불안정한 구유가 전리품 수집과 벌써 좀 달랐고. 아, 여기는 타우리산으로 줄이고 싶은 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하수인을 좀 줄여놔야 튀어나가는데. 줄여도 티가 안 나죠? 네. 예, 일단 쉽게 말해서 줄여도 티가 안 나는 카드들만 있어요, 지금. 네. 조금 더 다른 카드들이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코스트가 높은 카드를 줄이는 게 기분이 좋지 뭐 1코스트짜리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도 없는 네. 카드들이 많아서 그래도 타우리산이 나가는 거는 그렇죠, 확실하고요.
그렇죠. 뭐 그래도 뭐 조금 줄여놓으면 좋긴 한 거니까요. 네네. 네, 자 태상 선수. 상당히 다른 하수인은 없습니다. 전쟁 노래 사령관밖에 없으니까요. 내 할 건 내 할 것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 꼬이게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타우리산이 나가서 죽음의 이빨을 빠지게 하던지 뭐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우리산 한탄을 아예 쉬어버릴 순 없었죠. 자, 그리고 이걸 도끼로 찍으면서 손님이 붙어버리게 되면 내면에 부족까지 있습니다. 손님 나오면 진짜 손님이 나옵니까? 큰일 나요. 아, 나왔어요. 다행이고. 그러나 격돌이 한 장 있거든요. 격돌 두 장 있는데 격돌로 한번 찾아보면 충분히 코스트는 됩니다. 자, 역시나 찾아보죠. 만약에 나오면 난리 나요. 저기 손님이 나왔어요. 이러면 무기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건 좀 괜찮아 보이네요. 자, 두 선수 모두 가장 기다리는 네. 그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 전사에서 타우리산이면 굉장히 고코스트니까 마무리 일격 써도 사실 손해는 거의 없고요. 한 장 더. 오. 네, 최대한 당겨놓겠다라는 생각. 자, 이번에 들어오는 불안정한 굴. 와, 여기 체력 1 남았는데 마격을 써야 된다니. 네, 그만큼 뭐 확실하게 네. 네, 쓸만한 타이밍이 뭐 다른 카드 딱히 없으니까요. 자, 이쪽도 만만치 않네요. 그 식소 선수는 또 설계가 뭐냐면 태상 선수가 손님을 뿔릴 경우에는 그냥 광전사 콤보로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예. 손패가 이미 갖춰져 있고요. 예. 반면에 태상 선수는 지금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그냥 뭐 전투 경로를 예. 써야 되는데 그냥 쓰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진짜 사령관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소용돌이 내면의 분도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킬 각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겨야지. 오히려 이러다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더 판권의 광전사가 있으니까요. 자, 소용돌이 일단은 패를 풀리고 있는 자, 현재 4명의 손님 다음 턴에 8코스 쓸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손님을 불려주고 있는 태상 선수. 자, 하지만 시소 선수 계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딜은 확정이고 내고 두 번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트가 지금 문제인데 소용돌이 나오면은 내면의 분노도 있고 네, 내면의 분노 있고요. 두 번 돌릴 수 있어요. 7, 8 근데 하수인 하나 죽고 근데 필드가 꽉 차긴 합니다. 어차피 다시 차니까 네. 그냥 8이 두 번 들어간다고 치면은 16 플러스 18, 22 거의 내면의 분노 있죠. 네. 그러면 킬각 거의 충분히 잡아볼 수 있거든요. 자, 계산을 좀 잘 해봐야겠네요. 네, 아, 이거는 아예 킬각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불안정한 굴까지 나갈 수 있는 코스트가 동전이 있어서 되니까 전쟁노래 사령관, 광전사, 불안정한 굴 내고 계산이 끝난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굴까지 딱 나가고 자, 여기 동전 사용하면서 자, 불안정한 굴 자, 역시 나와줬습니다. 시선 선수 나이스! 킬각 나왔다! 자,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돌려주면서 거품권의 광전사 공격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냐 한번 보죠. 야, 이래서 다시 한번 이 불안정한 굴이 수비가 아닌 공명이 거꾸로 네. 뜨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설계를 이미 해놨다는 것 자체 그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에 다시 한번 불려지게 되면 8의 데미지가 추가가 됩니다. 이러면 데미지가 한참 넘치네요. 야, 거품원의 광장에서 끝판왕 아버지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24 데미지 한 방에 들어가면서 자, 데스윙이 두 번 때릴 데미지입니다. 시소 명불허전. 예, 그동안 왜 강자인지를 보여주는 경기 3대1로 잡아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뭐 하스톤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방송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이 식소 선수를 모를 수 있는 확률도 높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대회를 참가하고 싶었다는 이런 의지 그리고 오고 싶다는 의지를 표출했었고 그만큼의 뭔가 그 갈망했던 의지가 정말 이런 경기력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겠어요. 네, 자신의 이 존재감 마치 지난 시즌에 세비지 선수처럼 네. 압도적인 실력과 힘, 노련함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세를 다음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본인의 손으로 경기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12,000달러 팀에서는 세시오 선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주 멋진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